자, 오늘 선택한 주제는 바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 어쨌든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좀 달라졌고 우리 시장의 분위기도 좀 달라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투자의 포인트, 전략을 한번 잡아봐야 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일단은 지난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수준의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서 항상 저도 실적과 차트는 꼭 정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어필하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도 이제 어떤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아예 악재를 다 틀었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급반등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반도체 관련 섹터가 최악, 이제 안 좋은 것들은 다 경험하고 다 털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도 아직 미지수인데 네. 지금 그래도 일단 지난 주말에 이제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6%나 급등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중국이 메모리 반도체 보조금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소식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미국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국내 시장에서는 그 여파로 오늘 뭐 또 지난주에 네. 이어서 외국인이 사거리를 연속 약 5천억 이상의 순매수 하고 있고 반도체 주를 네. 그 여파로 이제 상승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주가 가장 하락을 지났냐 하락의 터널을 지났느냐 그 부분에서는 아직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이 반도체 최근에 주가 하락을 계기로 인해서 네. 메모리 반도체 이제 공급을 조절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에 탄력이 붙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 강해서 아마 최근에 반도체 주가 좀 오른 것도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을 확인을 하고 나서 오히려 이제는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스탠스가 공급에 대한 조절을 좀 할 수도 있고 재고를 어느 정도 좀 조절할 가능성들에 대한 기대감들을 그대로 주가에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바닥이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도 삼성전자가 지금 6만 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시 반도체 관련 섹터를 저희가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지금 반도체 관련 요인을 살펴볼 건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네. 이제 지난주부터 오른 여파로 우리도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반도체 위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를 보면 지난 이제 3일 실적 발표 이전에 이제 34,500원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10% 정도 급반등하고 있고요. 네네. 뭐 SK 하이닉스도 지난 3일 뭐 73,100원까지 52주 신저가 기록했다가 오늘 이제 14% 정도 지금까지 오늘까지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얻는 이유가 뭐냐? 이제라는 걸 살펴보면 이제 향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 조절 좀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막 오히려 실적 충격이 향후 투자를 좀 축소할 거예요. 돈을 많이 쓰진 않고 그다음에 감산으로 좀 이어줄 수 있으면 당연히 반도체 가격에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최근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반도체 주가 좀 급등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도체 시장이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그대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 반도체 관련 섹터나 테마를 어떻게 봐야 될지 흐름은 어떤지는 일단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들을 네. 좀 볼까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것이니까 삼성전자와 네. 심텍, 그다음 DB하이텍을 가져왔습니다. 네. 먼저 이제 삼성전자를 가져온 이유는 뭐 우리나라 대표 주고요. 또 반도체 주, 뭐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들고 왔고요. 지난주에 이제 발표했잖아요. 4분기 매출액이 뭐 70조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4조 이렇게 해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또 69% 감소했습니다. 뭐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뭐 거꾸로 상승했는데 이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이유는 네. 경기 침체는 메모리 반도체 출하량이 줄고 이제 판가가 이제 떨어진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죠. 이제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 뭐 주가는 곧바로 1.3% 상승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는 반도체 실적도 올해 전문가 대책하는 겁니다. 네. 반도체 실적도 올해 상반기에는 적자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또 많이 하고요. 또 따라서 당분간 이제 일정도 어느 정도는 재고 소진을 위한 공급 조절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어떻게 예측하냐면 공급 감소가 이제 본격화되는 3분기 이후에 네. 이제 삼성전자 유지주로 해서 반도체주가 업황이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도 한번 보시면 현재 요 저점 지난 1월 3일 날 저점 찍고서 네.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네. 아침 이제 매물대도 오늘 통과했어요. 가장 많은 매물대도 통과했고 그래서 전 고점, 종고점 요 이 정도 한 6만 3,200원 정도 네. 선도 한 번쯤 터치하지 않을까. 아무리 뭐 업황이 뭐 장기 안 좋다 하더라도 한번 추세를 가면 제 차트 본 분들은 아마 6만 3,200원 같이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네. 다음 종목 볼까요? 네. 심텍 한번 보겠습니다. 심텍이요. 네. 심텍도 차트는 이제 좋습니다. 심텍은 이제 2022년도 올해죠. 올 예상 매출액이 뭐 1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32% 정도 증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8천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141% 정도 이제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심텍은 뭐 심텍홀딩스의 인쇄회로 기판을 제조사 부분을 일괄해서 다 이제 책임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빅4 메모리 칩 회사,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주 고객으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빅5 패키징 전문 기업을 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는 또 고부가 가치 제품에 주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3년도 반도체 기판의 예상 매출액이 약 4.7%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MACD 상에서도 이제 상승 곡선을 그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물대가 3만 5천 원대에서 3만 7천 원대 포진하고 있어요. 아마 네. 상승 탄력이 붙으면 최소 요 3만 5천 원대, 3만 7천 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걸 한번 예측해 보고요. 주봉 네.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괜찮은지. 주봉도 지금 상승 모멘텀을 갖췄고요. 월봉도 아마 양봉일 겁니다. 양봉 네네. 있어서 뭐 일단 차트상으로 상승 곡선 그랬기 때문에 아마 3만 3, 4천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예측해 보고요. 네. 자, 삼성전자 심텍의 흐름을 확인을 해봤고,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 섹터에서 이 전문가님은 최선호주로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DB하이텍을 한번 오늘 가져왔습니다. DB하이텍이요? 예. DB하이텍은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 전문 회사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업체, 즉 반도체 위탁 제조사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웨이퍼 수탁 생산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과 그다음에 함께 또 제품을 설계해서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상 연 매출액이 1조 7천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약 41% 정도 증가 예상하고 있고요. 네. 2022년도 연 예상 영업이익은 8천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약 103% 정도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네. 차트도 지금 아까 심텍처럼 모든 게 반도체 업체주가 거의 비슷해요. 네. 저점 찍고 다 올라오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텍은 그럼에도 2022년도 매출액은 상당히 전년도 비해서 증가 예상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실적은 좀 밝지는 않습니다. 증권사 이제 예상하기를 연간 매출액이 올해에 비해서 2023년도 매출액이 16% 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022년도에 비해서 약 33% 정도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4년 동안 쭉 이어오던 상승세를 아마 2023년에서는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DB하이텍에서는 뭐 실적 타기를 위해서 이제 고부가 제품의 비중을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고수익 제품을 유치해서 귀향이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위대한 선점을 하겠다라고. 그다음에 이제 DB하이텍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이제 2023년도에 전력 반도체 기술 개발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실은 2022년도에 추진하려다가 좀 미뤄졌어요. 8인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이제 2023년도에 확대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차기 먹거리인 이제 전력 반도체 기술에 매진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네. 세대 교체. 뭐 어떤 각자 대표, 즉 파운드리 분야와 브랜드 분야가 각자 대표가 선임이 됐어요. 그래서 파운드리는 파운드리에 들어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은 그쪽 분야들에 또 그다음에 펠립스, 즉 반도체 설계 분야는 또 네. 그쪽 나름대로 이제 실적 향상을 위해서 각자 대표로 그래서 세대 교체도 이루어졌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분발을 더 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을 갖고 있고요. 아까 세 번째로 아까 미리 말씀드린 건데 이제 고부가 제품에 네. 이제 치중하고 있다는 거. 그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을 바로 알아볼까요? 그러면 네. 차트 오늘 급등했선 이제 지난 주에 급등하고요. 어제 그다음에 금요일에 급등하고 오늘 또 이제 뭐 급등을 하지 않는데 네. 뭐 지금 보시면. 이제 전 오늘 곧 현재 43,150원 정도입니다. 매수가는 43,000원에서 오늘 종가 기준에서 한번 고려해 볼 싶사하고요. 네. 만약에 손절가는 요 전 금요일 날 상승 바로 아래 39,000원 정도에서 이제 손절을 잡고요. 그다음에 네. 1차 이절가는 한 5만 원 정도로 전고점 정도라고 네. 잡고요. 실은 이제 탄력이 붙으면 이런 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가벼운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탄력이 붙으면 좀 더 위로 가지 않을까. 이 매물대를 완전히 뚫으면 더 가지 않을까 해서 네. 2차로 요 6만 천 원 정도도 볼 수 있고요. 네. 더 만약에 탄력이 붙으면 6만 8천 원도 볼 수 있고요. 네.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뭐 지금 이 두 개 연속 양봉이고요. 네. 월봉도 아마 빨간색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좀 더 길게 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3분기 정도가 되면은 좀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미리 선반영, 선기대감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DB하이텍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온의 박명균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